차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면 전립선암 위험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 연구팀은 전립선암 환자 3,360여 명을 포함한 남성 5만 8천여 명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홍차를 하루 5잔 이상 마신 남성은 한잔 마시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2기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25% 낮았으며 전립선암 4기까지 갈수 있는 위험은 33%까지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. 전립선암 2기는 암세포가 전립선 조직 내부에 국한된 상태며 전립선암 4기는 암세포가 림프절이나 뼈까지 전이된 경우입니다.